아찔한 이야기. 힘 내세요. 야미 아빠는 실업자가 됐다. 어, 떡볶이집. 아빠, 이 주변에는 떡볶이집이 없잖아요. 떡볶이집? 아빠 떡볶이는 진짜 최고예요. 우리 집 치킨이 더 맛있어서 이렇게 됐나 봐요. 떡볶이는 맛있으려나? 쟤는 얄미운. 됐다, 먹어라. 이 집 떡볶이가 그렇게 맛있다고? 한 접시 줘보시오. 이야! 우와. 막 교환합시다. 우리 집 치킨과 당신네 떡볶이. 서로 잘하는 걸 교환하잔 말이요? 그렇소. 치킨과 떡볶이만큼은 우리끼리 저렴하고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 않겠소? 좋소. 그럽시다. 자, 거래가 성사됐습니다. 여러분은 지금 거래의 현장을 보았습니다. 서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특화하여 교환한 것이죠. 따라서 국제거래란 국가 간 생산물이나 생산요소 등이 국경을 넘어 거래되는 것을 말합니다. 그런데 치킨과 떡볶이 함께 팔 수는 없는 건가요? 잠깐, 비효율적이기 때문이야. 만약 한 집에서 치킨과 떡볶이를 같이 판다면 야민에는 한 시간 동안 떡볶이를 세 접시를, 치킨 한 마리를 튀길 수 있어. 그렇지만 옆집 치킨집은 한 시간 동안 떡볶이를 한 접시를, 치킨 두 마리를 튀길 수 있지. 따라서 각 집은 자기가 더 잘 만들 수 있는 것으로 거래해야만 하는 거야. 이런 걸 한마디로 우위를 갖는다고 하지. 따라서 특허된 상품 하나를 잘 파는 게 훨씬 이득이란 말씀. 우리 아빠랑 너희 아빠가 거래하지 않았다면 우린 치킨도 떡볶이도 먹고 싶을 때마다 사 먹어야 했겠지? 그걸 말이라고 하니? 당연하지. 거래? 그건 참 좋은 거네. 너희 집 떡볶이 맛있다. 맞아. 우리 집에서 치킨까지 만들려고 했으면 진짜 힘들었을 텐데. 너희가 잘 만드는 치킨이랑 교류해 보니 훨씬 좋아. 너희 집 치킨도 정말 맛있어.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, 너희 집 치킨 주문할 때마다 왜 자꾸 양이 줄어드니? 그건